국내 기업의 사회 공헌 규모 약 2조 6천억 원. 경제 불황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은 더 폭넓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 그 속에 담긴 나눔의 가치는 무엇인지 지금 기업들의 따뜻한 나눔의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계절, 이럴 때일수록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는 사람들인데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의 기부금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참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러한 그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여러 기업들과 힘을 합해서 이런 지속적인 사회보장 지원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매년 노력하는 곳도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대구의 한 사회복지관. 한 기업이 복지관의 낡은 보일러를 최신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열 효율 개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이런 것이 160군데나 될 예정이랍니다. 열 효율이라고 하면 가장 외면받습니다. 겨울 이번 겨울 날 추우면 그냥 지나지 뭐 이렇게 계속 지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고 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열 효율 개선 공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에서 공동 모금해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인데요. 단순히 한 해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연탄 대신 가스나 전기, 연료전지 같은 효율과 안정성이 높은 여론의 난방시설로 바꾸고 단열 공사를 해 장기적으로 부담 없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어떤 공적인 어떤 그런 요금들이 좀 절감이 된다면은 그것은 오롯이 수혜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이 하나 더 함께 진행된다는데요. 목공 수업이 진행되는 한 건축 아카데미. 이곳에서 열심히 수업을 받는 수강생들 모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족방 주민과 노숙자들의 자활을 돕는 교육 사업으로 총 이제 4개월에 걸쳐서 목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때 인생의 끝에 섰다가 다시 제2의 인생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한 건축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의지도 대단합니다.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원장님도 잘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뭘 그런 욕심으로 말목수 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목공 외에도 여러 가지 건축 기술을 익히는 수강생들. 단열에 대한 수업도 이루어지는데요. 사뭇 진지한 모습. 사실 이들은 현장 실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만난 건 대구의 한 쪽방촌. 난방비를 내는 건 구사하고 변변한 난방시설도 없는 이곳 주민들을 위해 열 효율 개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건축 아카데미 수강생들도 함께 공사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차근차근 수업에서 배운 대로 해나가는 수강생들. 열 효율 개선 공사는 봉사와 실습을 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건설 기술을 익히게 해서 실제 취업 현장까지 이어주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좀 해결을 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한 프로그램입니다. 한쪽에서는 차가운 공기를 막아줄 단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누구보다 주민들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알기 작은 부분 하나도 허투루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뿌듯하죠. 그리고 내가 이 생활을 해봤으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취약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여무게 수리해주고. 밤에 주무실 때는 항상 여기까지 열어. 한때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 나눔은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깨끗하네. 아우,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최근 이렇게 노숙자들의 자활을 주제로 한 사회공헌 사업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나눔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내 죽을 때까지 이거 계속 공사하고 돌아다니는 게 꿈이라요. 네? 네? 너무 좋잖아요. 내가 방을 하나 꾸미주면 해서 아저씨가 행복감을 느끼고 뜨신근을 느끼고 또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점점 다양해지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갖고 나가야 할 문화입니다. 지구문화의 성장을 선도해 나온 분야가 바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발전 상황을 국제사회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이런 우리의 나눔 문화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